토마토레터 브리핑입니다. 29년 전 르완다 대학살의 주범 가운데 한 명이 도주 22년 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붙잡혔습니다. 남아공 경찰특별수사대는 르완다 집단학살 용의자인 풀전스 카이셰마를 웨스턴 케이프주의 한 포도농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회 난입사태를 주도했던 극우단체 지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의사당을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스튜어트 로즈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우방국가인 벨라루스에 자국 전술 핵무기를 배치 중입니다. 미국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했고 유럽연합 EU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당시 제외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52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송파, 강남, 서초구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시장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